다음은 조작 탄핵 주동자, 민족 반역자 김무성의 추악한 자기 변명이다.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82%가 찬성했고,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법대로 국가가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됐다라고 프레임을 가지고 뒤집어쓰는 것은 그건 어찌 못하고. 비박?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록 국민 지지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할 때가 되었는데, 우파들 분열형은 목적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합쳐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정치를 시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수치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나갈 길은 중도 보수의 길입니다. 각을 부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남들에게 탓하면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미래가 결코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질 수 없습니다. 이어서 홍준표의 망언을 들어보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구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를 긁어모은 인간이었다. 노망이라도 난 것일까? 우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나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추방인 줄 알고 뽑았지만 향단이었다.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 방어목을 당한 데 대한 책임도 져. 한국 보수 우파 중의 괴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시기를 보자. 그 말은 다 망하고 난 뒤에 같이 망하자는 말과 똑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통치를 했길래 다 안 했다. 그리고 감옥까지 갑니까? 홍준표는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한 역사. 내가 복귀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체각거리나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흘러가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감성파리로 유튜브에서 돈나 벌고 박근혜 감성파리로 정치 생명을 연명하려는 이들을 보면 가령 넘어치근하기까지 해. 홍준표가 말한 박근혜 감성파리로 유튜브에서 돈이나 번 신호하수. 12시분 페이스북에서 아빠 족발을 빨리 캐치해서 나가라. 아빠들이 하는 변신 짓거리. 아빠라고 하면 지랄 발광들. 아빠 족발을 캐치해서 나가주세요. 애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8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비겁했습니다. 여성 대통령 오늘부로 604일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옥중투쟁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는 비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나를 살려주면 살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없는 대통령이 아직도 604일째 감옥에 계시는데 이 탄핵했는 놈들 덮고 가자. 반문연대가 뭡니까? 반문연대는 그야말로 김무성, 유성민의 배신자 연대입니다. 배신자 연대! 감히 국민의 심판도 받지 않고 석고 내대자도 하지 않고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반문연대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연대를 추구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정부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책무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 함께 투쟁하자! 태극기 깃발 아래 종북 세력 몰아내자!